여자인데 좀 애교도 많고 좀 잘 웃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도 길고 막 곱슬머리에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 파마 하는 거 아니었어? 자연산이야. 자연 곱슬 진짜? 그래서 어디 데리고 나가거나 하면 항상 딸이에요? 딸이에요?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막 여자의 딸 옷 같은 것도 선물 많이 받고 오해받고 그러겠다. 선물은 또 딸 옷이 많이 들어와. 지금 아직 커서 못 입어본 것도 있어가지고 혹시 젠한테 같이 좋아. 너무 귀엽겠다. 진짜? 너무 같이 입혀보고 싶었어. 그리고 아기 때는 여자 옷도 입어도 그럼 너무 이쁘지. 집에서 몇 개 좀 가져와가지고 이거 안녕. 자, 예쁘다. 어떤 거 입혀볼래, 젠? 입어볼까? 입으면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구나. 이런 것 같아. 아들이 엄마들이 다 느끼는 건데 딸이 옷이 더 예쁘니까. 종류도 많고. 너무 부러워 딸이. 아들 옷은 다 솔직히 좀 거기서 거기야. 거기서 거기야. 맞아. 전다. 아니 근데 제일 키가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. 핑크색 잘 어울리는데. 귀여워. 이준이 너무 찰떡인데요. 써볼까? 모자 이런 거를 싫어하지 않구나. 아이고. 너무 좋다. 아이고. 그랬죠. 진짜 인형 머리 가락 같아. 머리 얇아. 제니 머리 묶네요. 아, 쟨 머리만 묶기만 하면 되는데. 속도 많잖아. 그리고 아기야. 잘하네. 완전. 아니야, 떡기. 뭐 알아? 제니잖아. 그래, 사진 찍자. 그래, 난 사진 밖에 없어. 너무 귀여워. 이렇게. 어머, 한 번씩. 제니, 까꿍! 까꿍! 아, 귀엽다. 오. 추억이네요, 진짜. 건재님들. 평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준이도 이렇게 배웠네.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 옷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나 치마 입고 통풍이 되니까. 발톱 걸렸는데요, 지금 제니? 신났어, 제니. 제니 저기 있다. 제니 형아 저기 있다, 이준아. 제니 형아 잡으러 갈까? 와. 자, 올라가야지 또. 힘 뺄 거 있어서 너무 좋네요. 어우, 야, 너네 남자 둘이 있으니까 쉬지라 하는구나. 조심. 진짜 엄마들 아까 좀 쉰다 그랬는데 쉬는 걸 못 봤네. 아, 쉬는 계속 뭘 준비하고 놀아주고. 아, 막걸리 먹고 싶다고 하신 사람 저기 있었는데. 왼손으로 먹어야겠네. 맞아. 아이고.